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담배업계가 내년 담뱃값 인상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 한 값은 500원에서 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하에 제세부담금의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 원에서 11조 8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업계는 인상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경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총 7차례 올랐는데 2004년 이후에 10년마다 인상을 단행했고 내년 10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담배업계는 총선 이후인 내년 말 정부가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의 사재기 금지 기간을 가진 후 이듬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전히 흡연의 문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담뱃값은 OECD 평균 8,000원의 절반 수준. 지난 10년 동안 담뱃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담뱃세는 해마다 깎이고 있었던 거죠. 부족한 세수 확보도 핵심 요인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거친 국세는 지난해보다 50조 9천억 원이 줄면서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가 불가피한 상황. 연초의 세금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흡연단체는 서민들에게 세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항의라든지 뭐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줄 생각도 있고요. 인상을 계속 추진한다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인상폭을 학계에선 금연정책엔 소홀한 현행 담뱃세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해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담뱃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돼야 돼요. 담뱃세 걷어놓고 흡연자들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것들은 하지도 않고 계속 담뱃세 인상은 금연정책의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실제로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은 2015년 1,475억 원에서 지난해 1,165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 학계는 실질적인 금연 유도를 가능토록 10년 주기의 암묵적 인상이 아닌 담뱃값 인상 법제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